꽃이 예뻐라 말 됩니까? Nope. 안 되죠. 꽃이 예쁘자니 안 되지 않습니까? 내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. 칠판. 우리 국어는 형사 있죠. 이놈은 뒤에 명령형이라든지 그리고 청유형 의미, 명령형이나 청유형 의미를 붙일 수 없습니다. 그 청유형은 뭐냐면 같이 하자가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있죠. 그래서 가장 대표가 하자, 자가 가장 대표인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뒤에 청유형 의미를 붙일 수 없습니다. 뭐 제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거창하게 보이는데 이런 보십시오. 예쁘다의 품사가 형사이지 않습니까? 꽃이 예뻐라 말 됩니까? 안 되죠. 꽃이 예쁘자니 안 되지 않습니까? 내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. 그렇죠?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. 그래서 행복하다. 그리고 뭐 건강하다. 그리고 조용하다. 이것은 다 품사가 형사입니다. 자, 이 뒤에 막 비록 막 높임 표현이지만 그래도 명령형 세요 붙여볼게요. 부디 행복하세요. 부디 건강하세요. 좀 조용하세요. 맞나? No. 틀린 것이에요. 이런 말은 좀 길어지지만요. 부디 행복하시길 빕니다. 부디 건강하시길 빕니다.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맞습니다. 건강하세요. 조용하세요. 아이랑 것입니다. 자, 명령형 알아 붙이겠습니다. 이거 명령형 의미죠. 맞죠? 아, 좀 조용해라. 맞나? No. 틀린 것입니다. 자, 청유형 잘 붙이겠습니다. 아, 좀 조용하자. 맞나? No. 틀린 것입니다. 그래서 행복하자. 행복하자. 아프지 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? 이러면 우리 자이언티 그 노래 들었을 때 되게 그 가사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죠. 그죠? 한 번도 못 들어본 가사니까요.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가사를 그런 말을 써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. 왜? 어법에 안 맞으니까 쓰지를 안 했던 것이에요. 근데 그 어법을 어겨요. 노리니까요. 그렇게 가사를 이상하게 비문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되게 신선하게 오히려 느껴지는 것이에요. 그 가사가요. 그 노래 전체에서 바로 그 가사가 제일 먼저 기억되지 않습니까? 맞죠? 바로 이겁니다. 그것은 어법상은 틀린 말이에요. 사실은요. 그래서 형사 뒤는 천형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이럴 수는 있어요. 이럴 수는. 뭔가면 좀 조용히 띄우고 하세요. 좀 조용히 띄우고 해라. 좀 조용히 띄우고 하자. 이럴 수는 있어요. 왜냐면 이러면 하대의 분사는 무엇입니까? 하대의 품사는 동사죠. 그죠? 하대의 품사는 동사입니다. 동사니까 못 취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. 그래서 조용히 띄우고 하세요. 해라, 하자. 이건 가능해요. 하나 대놓고 조용하세요. 이건 안 된다. 이 말인데. 지금 박스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. 됐죠? 이런 것이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. 됐고요.